아직 연애 잘 못해보는 애들이 많을 거야. 너 임마 너, 너, 그래 너, 너, 어? 그래 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방 쉽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또 먹방 괭괴도 찍고. 이거 보세요! 야! 두찜입니다. 두찜인데, 아! 시래기 찜닭이네요. 시래기 찜닭. 오! 이제 스펀지밥이네. 두찜이랑 스펀지밥이랑 콜라보레이션 이거 맞아요? 이거. 어, 좋습니다. 일단 핑크네요. 핑크. 핑두찜이네. 자, 일단 다시 한번 마랑 TV에 이렇게 먹방을 찍을 수 있게 우리 두찜에서 시래기 찜닭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지나라 젯게렉 이치 짓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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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두찜이 어떻게 연락 왔냐면 제 장충동 그거 좀 터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연락 줬어요. 진짜 신속하게. 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빠르게. 아, 장충동 지금 아직도 연락이 안 됩니다. 두찜! 두찜! 두찜이 최고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이 고구마 거 같은데요. 와, 고구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와, 이거는 술, 그냥 술맛이 생각난다, 술맛이. 야, 이거 밥이야? 아니면 안주야? 밥, 안주 둘 다 되는 거. 아, 죽인다. 이거 보세요! 야! 지금 뭐야 이거? 야, 이거 이 맛은 둘이 먹다 하나 주면 헤이득이에요. 얼마인지 알죠? 나만 먹을 수 있잖아. 와. 와, 이건 뭐야? 이거 감자야? 예! 아, 이게 강렬한 맛이 있는데 그게 자극적이진 않아요. 골라랑 조합이 어떤지 봅시다. 조합 좋네. 아, 시래기가 풍박이 많으네. 응? 이거 진짜 못 참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흰밥이었으면 더 그럴 텐데 이렇게 흰밥을 능력한 다음에 흰밥에다 간을 묻히고 딱 해서 아, 이거 보소. 당면도 잘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부자 보십시오. 당면을 먹고 있습니다. 닭다리를 먹을 때는 연골이 맛있냐? 닭다리는 기본적으로 연골이 보여야 돼. 연골이. 응?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여기 연골을 깨물어 드셨어요. 저도 그 습관이긴 한데 그게 들어있는 게 골수예요, 골수. 이 골수도 젓가락으로 파먹었다니까 옛날에. 형태는 뼈를 드세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알뜰하고 그렇게 진짜 잘 먹었어요. 골수 맛있어 안 맛있어? 골수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지? 내 거 보고 있는 남자, 특히 20대 초반 중반 아직 연애 잘 못해보는 애들이 많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알아. 너 임마 너 그래 너 어? 그래 너 아, 꼬시고 싶은 여자가 있다? 바로 텍스트 보내. 지금 당장 보내. 그럼 바로 카톡에 두찜 고 고도 아니야 기억 두찜 고 물음표 같은 거 나온다? 아니면 뭐 반응이 좀 별로다? 그럼 이거 딱 보내세요. 너 두찜으로 안 오면 두찜? 두찜으로 안 오면 뒤찜. 시래기가 요즘 제철이래요. 아 이게 제철이요? 응? 아 어쩐지 맛있더라 시래기가. 아 이거 맛있죠? 이거 수제비야? 아, 이거 보세요. 수제비예요. 자 마지막 한 수저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래기 올려놓고 근본이죠? 겜제 올려놓고 닭다리 딱 올린 다음에 퍼서 1차전 끝내봤고요. 하지만 뭐든지 이런 찜 종류는 볶음밥으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이 볶음밥을 그 다음에 시래기 지렸다. 야 이건 진짜 후라이팬에 해오면 진짜 더 맛있겠다. 나 김 더 넣어야겠다. 김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보세요. 이 기회를 주신 장충동을 보고서 장충동보다 빨리! 예! 이렇게 연락 주신 우리 두팀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사 먹어! 야! 두침 사 드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마라하기에 먹방을 준 두침에게 꼭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으니까 한번 사 드시고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우리 연애의 고수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썸녀 있다? 당장 두침으로 불러. 너 두침으로 안 오면 두침?